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 뷰몬입니다. 오늘은 보니 뷰몬의 내사 리뷰. 보니가 내사 리뷰라고 지었대요. 마구잡이로 이끌고 나가는 마구잡이 컨텐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내가 사고 내가 리뷰하는 컨텐츠로 저희가 찾아왔고요. 네, 오늘 엄청 둘 다 좀 후줄근하지 않나요? 네, 왜 후줄근한지 저희가 오늘 리뷰 물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오늘 리뷰한 물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아벨로나라는 아쿠아 필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SNS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피부에 아쿠아 필링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피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느냐 하면은 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환절기라서 좀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렌징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미개봉 상태. This is nice. 바로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쟤 뭐하니? 네네네. 자, 바로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품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필링기가 일단 하나가 왔고요. 요거는 전원 어댑터. 이거는 화장수. 피부 좁은 면에 사용하는 노즐이라고 합니다. 아마 네. 코 옆부분 이런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교체하는 노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마 필링기 하고 나서 이제 피부 보습이나 뭐 그런 거 네. 하는 거겠죠? 네, 팩이 세 개가 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여기에 맞따라서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댑터를 본체에 연결해서 전원을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쏙 넣은 다음에 코드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수를 여기 눈금선만큼 채워주시면 됩니다. 윗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쭉 화장수를 까서 고니 언니가 설명해주는 거예요. 네, 하이 이렇게 깐 다음에 눈금선에 맞춰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채우란 말이겠죠? 그러겠죠? 뭐 대충 뭐 눈대중으로 네.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자 한 잔 호시 네 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대충 눈대중으로 맞았죠? 봐봐 와 눈대중 맞았다 대박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다음에 이제 핸드피스 이거를 어설퍼 캡을 이렇게 씌우면 빼고요 요거를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네 했어 자 파워 온 했더니 이렇게 불빛이 이제 이거를 아 잠깐 손바닥에 10초 정도 하래 아 그래? 온오프가 있네 온오프가 있네 와 실수 온오프를 하겠습니다 여기 온오프가 또 있어요 아 온오프를 한 다음에 오. 이제 10초 정도 손바닥에 이렇게 대보시면 화장수가 나오는 느낌이 난대요 오 진짜요? 오 소리 난다 소리 나는데 화장수가 안 나왔어 아직 나온다 화장수 아 진짜 보여 약간 미끌미끌한 게 나와 좀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수가 나오시는 게 보이죠 지금? 오 뭔가 보인다 네, 화장수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밑에 이렇게 고니에 그 더러운 거 아 네 손입니다 손 손에도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손에 각질이 있었겠지 당연히 피부에 각질이 있는데 나같이 자 귀여운 고니의 변신 리뷰를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 피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링 시작합니다 이 아쿠아 필링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각질, 노폐물 등을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싸아!
자, 농담이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아, 이게 좀 약간 꽉 눌러야 나오네. 어. 아, 어, 막 흘러. 어때? 이렇게, 이렇게. 옷? 조율도 한번 해봐.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 어, 그냥 약간 문어, 문어 빨판 느낌이에요. 진짜 고니 언니 같다. 자, 고니 언니의 화장품 리뷰. 얼굴 전체를 다 해줘야지, 이런 거는. 아, 그치. 약간 코 옆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아, 이거 바꿔서? 어, 바꾸는 걸로. 자, 이거는 안에가 좀 얇게 생겼네요. 네. 확실히 얇은 이제... 부분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일단 요것도 화장수가 나오게 확인을 해주고요. 오, 오. 표정 꼭 해야 돼? 오. 이런 부분. 여기가 원래 피지가 되게 많잖아요, 코 쪽이. 그쵸. 어, 이제 좁은 부분. 아, 피지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참 어색하네. 그치. 집에서 게. 이런 걸 한다는 게. 네. 원래 이제 피부과 가면 이제, 필링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합니다. 엄마야.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 이거. 어! 자, 이번에 두윤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거울을 보고 해볼게요. 어, 되는 건가? 오! 야, 이거 빨리 바보같이 될 수밖에 없네. 여기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파워를 업! 해주신 다음에. 나의 피지를 다 뽑아가라! 오. 두은이의 생얼. 첫 공개. 그래서 왜 D를 잡지? This is Sparta! 네,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필링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크서클까지 다 뽑아가라! 슈퍼 접사해볼까 한번. 안돼! 오. 자, 이제 저희가 필링을 다 마쳤고요. 네. 이게 저희 피부 안에서 나온 노폐물이나 그런 거래요. 네, 그런 거죠. 이제 화장수와 섞여있는 노폐물? 뭐 이런 거겠죠? 돌려볼까요? 네, 한번 꺼내볼까요? 이것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네, 다 사용을 하고 요거랑 이제 위에 있는 걸 다 분리를 해서 씻으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피부에서 나온 노폐물들, 이제 각질이 섞여있는 색깔입니다. 비교하면? 네, 요렇게 보이시죠? 탁하고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팩을 하면 됩니다. 깨끗! 이렇게 화장팩을 붙이고 왔습니다. 아, 네, 요 이제 화장팩이래.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을 했는데 엄청 냄새가 좋긴 하네요. 네, 향기가 좋다고 해야죠. 봐보세요. 아, 향기가 좋네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이건 뭐야? 따라해야지. 네, 내사 네뷰. 네, 처음으로 이 아벨루나 아쿠아 필링기를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제거 못하는 뭐 피지나 뭐 블랙헤드 이런 것들을 제거해줄 수 있는 기능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뭐냐? 피부과를 안 가고? 어, 네, 피부과를 안 가도 돼요. 피부과 생각이 안 났어요. 네, 피부과 가면 이제 금액이 비싸잖아요. 한 번 가면 막 10만 원 막 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가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 하면 요런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화장수 같은 거를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따로 이제 사용을 하면 구매를 네, 하셔야 된다는 조금 아쉬운 점.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솔직한 내사 리뷰. 저희는 그럼 이제 요 팩을 마무리하러 이제 한 10분 동안 네,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사 리뷰는 내사 리뷰? 네. 내사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